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렸을 적 순수했던 동심을 찾아주는 슬기로운 장난감 생활의 MC 정세린 강정우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정말 그동안 차원이 다르게 너무나도 특별한 게스트분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4학년 장수아입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게스트분과 함께 오늘 진행해볼 놀이는 바로 계산대 놀이입니다. 홍지레빗과 친구들의 계산대 놀이인데 요즘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죠, 이게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네, 정우씨 이번 장난감 놀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번 제가 1화 때부터 그렇고 2화 때도 제가 라떼는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라떼는 없었어요. 이게 좀 최신식이에요. 그래서 한번 언박싱을 해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되게 섬세하고 정말 실사판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한번 저희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저희가 이렇게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퀄리티가 너무너무 좋은데요. 우선은 이렇게 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100원짜리 진짜 없어요. 네, 그리고 10원짜리 색깔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50원, 그리고 정말 실물 같은 5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폐도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5만원, 그리고 만원도 있고요. 5천원, 1000원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스터카드라고 불리는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보시면 여기 IC칩도 있고요. 뒤에 긁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정우씨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여기 보면은 편의점에 우리 무조건 있는 초코우유. 초코우유하고 편의점 아니라 슈퍼마켓이구나. 고등어도 있고요. 고등어하고 포도랑 오후 같은 이거 농작물하고 대접하고 무조판이에요. 네, 이거는 계산대인가요? 어떤 기능이 있죠? 이건 좀 뭐 찍히나요? 오, 이것도 소리도 나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돈도 입력해서 할 수 있네요. 그리고 여기 오픈 버튼을 누르면 돈도 있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점장이랑 손님 두 명. 응. 점장이랑 손님. 오케이. 네,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먼저 악어의 이빨을 누를지 저희 가위가위보로 정합시다.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게임 잘하는데? 네, 두 분이서 하시죠. 가위가위보.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로. 전 잘 안 보이긴 한데. 오늘 날이구나. 맨날 걸리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 둘이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정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가는 거 처음이야. 저도 1등했습니다, 여러분. 게임에서 항상 1등을 합니다. 매번 1등을. 저는 가게 총 책임자 점장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다음 이기신 분? 저는 그러면은 똑같죠. 네, 그러네요. 오늘의 미션 도심의 슈퍼마켓을 차린 뿌리. 오늘도 뿌리네 슈퍼마켓의 인기는 엄청납니다. 장사가 잘 되는 만큼 다양한 손님들이 다녀가는데요. 뿌리는 오늘 하루 무사히 진상들을 대처할 수 있을까요? 어서오세요. 뿌리마켓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아, 제가 오늘 귤을 샀는데 네. 제가 아까 3개 정도 먹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아, 귤이요? 네, 환불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거든요. 이게 맛이 없어요? 네, 전혀 맛이 없어가지고. 이거 제가 맛있는 것만 골라드린 건데. 아, 정말 맛없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3개만 딱 먹고 지금 다 가져온 거예요. 아까 이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환불해주세요. 근데 저희가 이 음식 식재료랑 과일 같은 거는 환불이 안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3개까지 3개만 먹었는데 아직 많이 남았죠. 10개 넘게 남았는데. 근데 맛이 없는데 왜 3개나 드셨을까? 아 저희가 아 이게 설마 맛없겠어 이러면서 다시 먹어보는 건데 지금 3명 다 맛없다고 느껴가지고 다시 환불하러 왔어요. 그 3개 빼고 다 맛있을 텐데. 그 3개가 이게 그 3개만 먹기에는 너무 복잡해. 이게 한번 다시 드셔보세요. 이게 맛없지 않을 거예요. 이게 너무 셨어요. 신게 싱싱한 거예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이거 다시 한 번만 드셔보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다시 드셔보세요. 맛있죠? 이거 너무 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먹어봤잖아요. 상했는데요? 제가 방금 먹어봤잖아요. 아 아니에요 이거 상했어요. 진짜 상했어요. 아 이거 모든 고객님들이 다 저희 가게 귤 싱싱하다고 신선하다고 그랬는데 저희 것만 안 싱싱했던 것 같은데. 아 환불해주세요 빨리. 그러면은 어차피 또 다음번에 다른 거 구매하실 거죠? 그쵸. 이번에만 저희가 진짜 이번에만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절대 안 돼요. 환불 절대 안 되고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전에 아시겠죠? 저희가 이번에만 해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만. 정지라고 아, 지금 환불이 안 되네요. 그 언제 환불돼요? 거래 정지예요. 거래 정지. 이거 카드 그냥 현금으로 들고 오세요. 내일. 정지여서 환불이 안 돼요, 지금. 환불이 안 되는데 왜 돈을 들고 오래? 네, 지금 이 카드가 안 먹히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아, 이러면 또 저희가 좀 더 손해인데 저희가 현찰로 그러면은 환불을 해드릴게요. 네, 귤 10개, 귤 저희 하나에 100원이니까 1,000원. 네, 여기 있습니다. 다음에 꼭 오셔야 돼요. 꼭 오시고 이제는 환불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뽀린마켓이었습니다.